얘가 문제라. 예, 맞아요. 얘가 문제라, 얘가.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맞아요, 선생님, 예, 맞아요. 얘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직장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어? 예. 내가 다내 적인 줄만 알고 나를 다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응? 제가. 얘는 모든 게다 두려운 거라. 네. 그래서 안 나가는 거야.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볼까요? 성씨가 네.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저희 아들 것좀 봤으면 네. 아들이 좋겠는데. 성이 뭐예요? 네. 아드님은 직장 댕기시나요? 네네, 네, 공무원입니다. 괜찮은데요? 예, 저, 좋은데 7월 달에, 네. 저 진급 승진 운이 아, 있는지, 요번에 있어요. 아, 요번에 있어요? 네. 아, 잘 될까요? 아, 예. 왜냐면, 네. 저번에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네. 예, 그때 놓쳐버렸거든요. 아, 요번에 있어요. 아, 이번엔 될까요? 네. 저기 정실했죠? 잠깐만요. 네. 다 유천전환 실령님 다 정시자 손납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다 병자생에 9월 14일생에 왔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다 직장에서 공무원인데 요번에 승진이 있나요? 있어요. 아, 그래. 네,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번에 승진은 있고요. 약간 장 쪽으로만 약간 장이 조금 안 좋다고 나오거든요. 네. 네. 예, 맞아요. 예, 장이 좀안 좋으니까 장 쪽으로 약을 약간 먹으라 그러세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좀안 예, 좋아요. 장 쪽으로 약간, 네. 이 사람이 참 바지런하고 머리가 좋아요. 예, 머리가 맞아요. 예. 좋고 이 사람이 바지런하면서 자기가 넘어야 할 차를 넘는 사람이에요. 하고자 하는 거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 맞아요. 그리고 머리도 좋고, 예. 공무원 잘 택하셨어요. 예. 잘 택해졌고, 그 예. 다음에 약간 장 쪽으로만 안 좋으니까, 장 쪽으로만 신경을 약간 써주시면 되고요. 네. 운전하나요, 아드님? 예, 지금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고 그래요. 운전. 아, 운전하냐고. 예, 운전해요. 밤 운전을 조심하라 그러세요, 요번에. 아, 운전을, 네, 예. 밤 운전. 아, 밤 운전만 조금 조심하면 괜찮고요. 그래도 예. 이번에 승준은 있고, 그래도 뭐 삼재라고 해도 그렇게 네. 뭐 나쁘지는 않아요. 아드님께서는. 아이고, 맞습니다. 네. 예. 장만 잘 다스려 주시면은 괜찮아. 네네. 이 아드님이 이제 신경 쓰는 게 많아. 네, 맞아요. 신경 쓰는 게 예. 많아서 이 장이 참 예민해. 네. 그래갖고 장 쪽으로 약간 탈이 자꾸 오거든요. 예, 맞아요. 예, 장이 좀안 좋아요. 예, 그쪽으로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네. 밤 운전만 약간 조심하면 되고요. 운전, 예. 괜찮으세요, 어머니?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괜찮고, 네. 어머니도 건강 잘 챙기시고, 어머니도 네.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나쁘지 않아, 좋아, 괜찮아. 그래도 잘 기르셨네. 자도 잘 기르셨네. 고생 많이 하셨네, 어머니. 예, 맞아요. 제가 24년 동안 혼자서, 애둘 혼자서 제가 안 해본 거 없이 다 그래서 키웠어요. 맞아요.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러세요. 예. 따님은 몇 살이야? 얘는 올해는 뭐 뭐예요? 얘는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어머. 그냥 집에서 있습니다. 얘가 문제라. 예, 맞아요. 얘가 문제라. 얘가. 예. 응? 얘가 문제인데 네. 올해는 그냥 그럭저럭 아마 집에 있을 겁니다. 집 네. 바깥에 직장을 안 구할 겁니다. 예, 맞아요. 얘가 지금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맞아요. 선생님, 예, 맞아요. 얘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직장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얘도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에요. 예, 맞아요. 뭐 똑똑해요. 예,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고 애가 괜찮은데 뭔큰 트라우마가 있었어, 얘한테. 응? 얘한테 무슨 상처가 있었어. 상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얘가 지금 직장을 안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 근데 내년이 되면은 아마 마음이 바뀔 거예요.
아, 그럴까, 어, 예. 마음이 바뀌어서 직장을 아마 나간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직장을, 어, 내년 되면 나가요, 어머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내년 되면 나가요. 내년 되면 나가니까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어머니하고는 요번에 저 산신제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 하시고, 이런 거는 이제 7월 7석 날, 7월 7석 날 그때 이렇게 좀 빌어주세요. 빌어주는 거는 그것도 얼마 안 해. 응. 그것도 해급 접수하셔갖고 빌어주시고 하면 딸도 문 널어서 마음이 안정돼서 나가야 되고 아드님도 그렇고 얘가 근데 우리 이 딸이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어머니? 아, 저 초등학교 때에 왕따를 당해가지고 예 목에 있다 아미가 개목걸이처럼 예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막 끌고 다니고 애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애 집에 몽가귀에 지 방과후 수업까지 다 마치고 지 집에 갈 때까지 얘를 몽가게 하려고 목에다가 그줄 매달아가지고 걔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는 얘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고 신발장에서 그래 기다리고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든지. 당연하죠. 예, 마치도 말안 하다가 내가 하도 내가 답답하게 가니까 왜 그러냐 내가 이러니까 말을 안 해. 학교도 가기 싫다 하고. 그때는 그 알았어. 예. 엄마가 캐치라고 뭐 이거를 캤어야지. 못했어요 그때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했더만 좀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담임 그러시는 선생님도 문제가 거예요. 있는 거네. 담임 선생님이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알렸어야지. 네, 어? 근데 학교에서는 쉬쉬 그랬더라고요. 얘가 큰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딴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어? 내가 다내 적인 줄만 알고 나를 다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응? 응? 맞아요, 선생님, 응. 맞아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쟤는. 딸을 살리려면 얘를 한번 다 털어야 돼. 털어내야 돼. 어? 털어내야 되니까 조상일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딸이 살아요, 어머니. 예? 그 딸이 살지 조상일을 해서 어? 한번 다 털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얘는 됐구나 실컷 울려야 돼 한번. 그래야지 이런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을 다시 다잡아서 응? 아, 세상에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다는 걸 자꾸 인식시켜 줘야 돼요. 밖으로 나가지를 하지를 않아 얘가. 맞아요, 선생님. 얘는 모든 게다 두려운 거라. 그래서 안 나가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다음에 여유가 있으시면 조상일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얘 엿딸 괜찮아져요. 아들은 신경 쓸거 없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신제도 접수하셔서 다 문자 보낼 거니까 해서 이렇게 다 빌고 갑시다. 그럴게요. 네, 어머니. 어머니 고맙습니다, 건강도 선생님. 잘 챙기시고요. 아들은 신경 쓸거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잘 가세요.